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추석은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석은 정초로 그리움을 풍선처럼 매달고 달리는 남행열차 지나치는 역마다 그 옛날이 전설처럼 펼쳐집니다. 두 손도 모자라 머리에도 황금빛 보자기에 꼭꼭 숨은 선물들. 창가에 스쳐가는 들판에는 고향의 정이 노랗게 익어갑니다. 멀리 고향역이 눈에 가득 차면 보고픔은 이미 목구멍에 한가득 당신을 불러봅니다. 올해도 추석은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하고 친척집에 가면 아버지는 가게에서 종합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종합선물 세트는 진짜 종합선물 세트였습니다. 없는 게 없었습니다. 맛있는 건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에 갈 때도 꼭 챙겨가는 것이 종합선물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갈 때 비둘기호 안에서 종합선물 세트를 보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고 가고 싶은 곳이지만 저는 1년에 몇 번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저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곤 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송편을 만들기보다는 송편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드는 것은 번거롭고 오히려 사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추억을 하나 선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고향에 내려가면 그렇게 반기던 돼지가 왜 이리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은 정초로 그리움을 풍선처럼 매달고 달리는 남행열차 지나치는 역마다 그 옛날이 전설처럼 펼쳐집니다. 두 손도 모자라 머리에도 황금빛 보자기에 꼭꼭 숨은 선물들. 창가에 스쳐가는 들판에는 고향의 정이 노랗게 익어갑니다. 멀리 고향역이 눈에 가득 차면 보고픔은 이미 목구멍에 한가득 당신을 불러봅니다. 올해도 추석은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추석은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